아, 대한민국 전설을 톱스타로 만든 바로 그 곡입니다. 정말 이 노래로 수많은 상을 받고 또 전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잖아요. 이렇게까지 많은 사랑을 받고 상을 받을 걸 예상하셨습니까? 처음에 이 노래를 받았을 때?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거라는 생각은 정말 저도 못했었어요. 이 상을 통해서 정수라라는 이름을 알렸고 그때 양대 방송국에 이제 신인상까지 받게 되는 그런 행운을 좀 얻었죠. 16 KBS 가요대상 여자 가수상 정수라. 정수라 양. 네. 축하드립니다. 네. 아, 정수라 양 정말 우시는데요? 기쁘고요. 네.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 모든 분들께 감사드려요. 네. 아니, 넌 너무 저한테 자꾸 기대고 그러지 마십시오. 저도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. 정수라 양. 사실 이 노래가 굉장히 그 두 곡이 다 큰 대회라든가 국가 행사에는 항상 이 노래 두 곡이 항상 울려 퍼졌었어요. 저도 뭐 중고등학생 때 한창 TV 보면서 예, 따라 불렀던 그 기억이 납니다. 몽니의 무대는 어떻게 보셨나요? 몽니를 직접 보고 싶었었어요. 집에서 우연치 않게 제가 몽니의 그 왕중왕전을 제가 예. 보게 됐어요. 그때 젖꽃 속에 찬란한 빛이 이 노래는 제가 74년도 초등학교 5학년 때 한국 가요제라는 데 제가 나가서 입상을 한 곡이었었거든요. 초등학교 5학년 12살 예. 때 그때 그 대상을 받았던 노래가 젖꽃 속에 찬란한 빛이었거든요. 근데 이 노래를 그 몽니라는 그 락그룹이 자기만의 어떤 색깔로 화려하게 꽉 차게 불러줬을 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정말 얼빠지게 좀 들었던, 그래서 언젠가는 저 몽니를 직접 연주하는 걸 한번 보고 싶다 했는데 굉장히 빨리 왔네요. 반갑습니다. 네. 아주 감명 깊게 들었어요. 네. 환희. 네. 1988년도 네. 서울 올림픽이 네. 열리는 해에 또 발표돼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가요 톱텐도 예전에 이 스튜디오에서 했었나요? 네, 아니죠. 저쪽 별관 쪽에 별관, 있는 KBS 별관에서 네. 그때만 이제 가요 톱텐에 5주 연속하면 이제 내려갔어야 됐었어요. 그렇죠. 모르겠어요. 우연찮게 이 노래는 골든컵은 안 주고 계속 1위했다가 골든컵 받을 만하면 다시 내려가게 해가지고 한 9주 동안을 그 1위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. 펜타곤의 무대 역시 네, 아주 뭐 아이돌 가수 분들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힘이 있고 자기만의 어떤 그 독특한 그 색깔들을 중간중간에 잘 넣어줘서 아이돌 스타일의 좀 새 버전이 생길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감사히 네. 잘 들었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박성광 씨는